안전행정부가 추진할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역점 추진해온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천되는 체감형 안전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 3.0의 구체적 성과를 확산해 나가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럼 세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 어린이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택배, 검침 등 가정 방문 서비스를 가장한 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문자 사진을 미리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얼굴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여성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원룸 건물별로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고 방범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 안심 귀갓길 확대, 무인 택배 보관소 확충 등 안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14세 이하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를 현재 4.3명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2명대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긴급 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면 대형 화재로 확대되거나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 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골든타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58%에 불과했던 5분 이내 화재 현장 도착률을 2017년까지 74%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지역별 안전 수준을 진단하는 지자체 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안전사고를 종합한 국가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정보를 국민 중심으로 전면 공개하고 칸막이를 없애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청구 없이도 결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억 8천만 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1만 1천여 개의 공공서비스를 농어민, 임산부 등 정책 대상별로 유용화하여 몰랐던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일자리, 자활, 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모델도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청사 출범에 따른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200여 개 주요 회의 50% 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책임재정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파산 지자체의 지정 기준, 회생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 및 출자 추정 기관의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부채 감축 사항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 공기업의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보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금고를 마련하여 재정자주권을 확대하고 시도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동네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선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환경을 비교 평가하는 기업 활력 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규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 규제 지도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